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뚜둥 롯데리아에서 스누피 오르골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또 열심히 뛰어갔다 왔습니다. 저 혼자 저희 동네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서 불고기 버거를 먹고 사왔습니다. 딱 한 종류만 저희 동네에는 남아있었어요. 어떤 친구일까요? 짜잔! 스누피가 지붕에 있는 오르골을 받아왔습니다. 스누피 도그하우스라는 모델입니다. 원래 단품으로만 사면은 25,000원인데요. 햄버거 세트를 먹고 난 다음에는 18,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사오긴 했는데 그 정도의 퀄리티인지 한번 직접 개봉을 해볼게요. 자, 옆쪽에는 이렇게 한글 표시사항도 잘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는 오르골의 내부 모습을 스케치를 해두었어요. 박스가 보컬입니다. 2-3천원짜리 피규어를 살 때는 롯데리아에서 그냥 비닐에 담겨있고 이랬는데 얘는 단단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스누피가 레코드판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빨간 색깔 레코드판 위에 빨간색 집이 있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스누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긴 한다. 약간 실리콘처럼 그런 재질인가? 얘는 돌아가거나 하지는 않네요. 밑에 보면 이거 건전지 방식이 아니구나. 태엽을 감는 형태의 오르골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르골을 감으면 스누피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이긴 한데 오르골 음악이 굉장히 잔잔하고 따뜻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롯데리아에서 자세히 만져보지는 못하고 전시되어 있는 것만 보고 구매를 했었는데 사진에만 있던 다른 제품들이 사실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찹잡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종류를 구해왔습니다. 그 친구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짠! 찹잡이가 구해준 두 번째 모델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누피 모델은 좀 빨강빨강해서 스누피만의 매력이 있는 제품이었다면 얘는 사진상으로 약간 노랑노랑한 느낌이 있어서 갖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한쪽 옆면에는 한글 표시사항이 있고요. 뒤쪽에는 동일하게 오르골 스케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신 여기 이름은 찰리 브라운 앤 스누피라고 다르게 적혀 있고요. 그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노랑노랑한 오르골이 들어있습니다. 더 좋았던 건 전 이렇게 찰리 브라운하고 스누피가 이렇게 부둥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내리는 거? 얘는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고정되거나 하진 않고요. 역시 얘도 아쉽지만 돌아가진 않아요. 이 위에 이름은 찰리 브라운 앤 스누피라고 적혀있네요. 동일하게 밑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태엽을 감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모은 두 가지 스누피 오르골입니다. 두 가지 다 음악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둘 다 모양도 다르고 음악도 달라서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세 종류 모델이 있어요. 제가 모은 거는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스누피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얘도 되게 귀여운데 얘는 제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스누피입니다. 제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스누피는 소개 못해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더 예쁜 아이들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품절된 곳들이 좀 있으니까 꼭 연락을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햄버거를 드시면 18,000원, 안 드시면 25,000원의 단품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누피를 정말 좋아하는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모아보시면 좋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스누피 오르골은 개인적으로는 좀 만나보기 힘들었던 아이템이어서 가격대가 조금 있었지만 얼른 가서 제가 사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스누피 오르골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